반야신경 봉독. 청법가.
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산역 뒤편 그 매립지 공간이 아주 넓거든요. 아주 그 중심지고 요지인데 거기에다가 한 20층짜리 그러니까 그 바닥이 한 천여 평 이상 되는 건물 한 20층을 올려서 거기서 이제 방송국 뭐 그다음에 선빵 그다음에 큰 법당 뭐 그 종합 불교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시대에 제일 부자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범어사 주지 스님 아니에요. 그 스님이 지금 불교방송, 부산 불교방송 사장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스님도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불사를 지금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00평을 계약을 했어. 한 평에 1,000만 원 하는 2,000평을 계약을 했고, 그게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한 1,000평짜리를 20층으로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또 가당찮은 일인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놓으면은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가는 훌륭한 그 전법 도량, 대총님이 될 것입니다. 그건 뭐 선방도 되고, 강당도 되고, 큰 법당도 되고, 온갖 그, 불교의 문화 행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산 불교는 아주 그 희망에, 지금 들떠 있어요. 그래서, 2월 1일 날, 그 선포식을 합니다. 법무사 올라가면 그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거 한다고. 그래요. 어느 분야든지 자꾸 이렇게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의 그 큰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우주적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등한시하면은 그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석이 아닌 이상 자꾸 발전해야 됩니다. 원효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을 줄은 희한하게도 잘 안다. 배가 고프면 그 창자를 위로하려고 밥 찾아 먹는 것은 참 희한하게 잘 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찾아 먹는다. 그런데 법을 배워가지고 세상의 참다운 이치, 진리의 법을 배워서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치료할 줄은 참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랬어요. 이제 초발심 자경무이라고 원효 스님의 유명한 그 발심 수행장이라고 하는 명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글인데 거기 보면은 공지 기치기 위 기장호대 부지 학법이 개치심이니라. 모두들 밥을 먹어서 배고픈 것을 달랠 줄은 알지만은 법을 배워가지고 진리의 가르침 이 법을 배워가지고서 어리석은 마음 고칠 줄은 모른다. 그렇게 아주 그 점잖으신 원효 스님께서 그렇게 아주 따끔한 그런 침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는 거, 화엄경 공부하고, 법화경 공부하고, 뭐 또 이제 수시로 라디오 듣고, 법화경, TV에서 또 보고, 이것이 전부가 뭐 밥 먹자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이건 흔히 밥 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 지혜를 자꾸 성장시켜서, 지혜를 키워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삶, 현명한 삶,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자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지 아니하면은 우리들 본래 마음 안에 모든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저렇게 밝아요. 밝은데
구름이 끼면은 그 태양이 태양빛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일은 태양에 낀 구름을 걷어내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파경 사경하고 있는 일이 화택 비유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화택은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지 않습니까? 장자가 화택에 보니까 그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낡아가지고 거기다 더하여 이제 불이 났고, 불이 났는데 아이들은 그 불난 집에서 또 더 좋다고, 불나니까 더 장난칠 거리가 더 좋다고 또 장난을 치면서 거기서 이리저리 뛰어 놀고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불났으니까 불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철없는 아이들이 도저히 그 말 듣고 불난 집에서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부지기스러운 많아요. 그거 위험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네 영혼에 손해가 되는 일이야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안 들어요. 안 듣는 그런 철부지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매일 거기에 대한 이 법화경 주석서가 되겠네요. TV에서 그 뉴스가 전부 법화경 주석서로서 그 불난 집에 불장난하지 마라. 그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어기고 불장난하다가 문제를 만든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신문이 그렇고 방송이 그렇고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뉴스 같은 거 참 듣기 싫어요. 듣기 좋은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안 좋은 내용만 그렇게. 전부 불난 집에서 그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불장난하다가 그렇게 이제 사고를 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전부 법화경 주석서예요. 법화경 해설서라. 참. 뉴스가 전부 법화경 해설서라. 법화경을 강설하는 법화경을 이런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뉴스와 같아. 오늘 아침 뉴스와 같고 어제 뉴스와 같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화택과 아이들의 놀이라 해가지고 쭉 이제 뒷장에서 그 설명한 것을 한번 3. 화택과 아이들의 놀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줄거리가 이어져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리부라 이 장자가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 몸에는 몸과 손에는 힘이 있다. 그래서 마땅히 이극 옷 담는 그 바구니 같은 것으로서 그리고 또는 뭐 책상 개짝 이런 것으로서 아이들을 거기다 이제 담아 가지고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기를 시사는 유유일문이라. 이 집은 어떻게 된 심판인지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야. 그래서 아주 그 협소해 또. 그래서 여러 아들들은 어려 유치해. 그래서 미유 소식이라 아는 바가 없어. 그런 상황을 전혀 몰라. 그래서 연차 희처야. 자기들이 장난하고 노는 데만 그만 그 빠져가지고 있다. 그래서 혹당 타락 혹은 불타는 떨어져가지고 뭐 불이 타고 막 거기서 석가래나 뭐 온갖 기둥이 넘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포해지사 두려운 일이라고 여겨가지고서 그리고 이 집은 이미 타고 있다. 그리고 이시 질출하야 마땅한 때 알맞은 때 빨리 이제 벗어나서 무령위화지 소해하리라 해서 더 이상 불로 해서 타는 타버리는 목숨을 잃는 그런 그 해로움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줄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작시여미하고 여소사유하야 구고제자하되 거기까지. 작시여미하고 이러한 생각, 앞에서 내가 설명한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서 여소사유하야 사유한 바와 같이 해서 구고제자라 여러 제자들에게 고합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경고하는 내용은 이제 요 한 줄 쓰고 그래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작시여미하고 쓰시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서 작시여미하고 여소사유하야 사유한 바와 같이 해서 여소사유하야 여소사유하야 사유하야 구고 제자하되 함께 제자 여러 아들들 아들들이 많다고 했어요 앞에서 구고 제자하되 그 다음에는 완전히 두 줄 정도, 양으로 두 줄 정도, 요무 출심하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동 속출하라, 부수 연민하야, 선언 유유하나, 이제자 등은 낙착희희하야, 불금 신수하며, 불경 불해하야, 요무 출심하며 거기까지 여동 속출하라 그래 너희들은 빨리 나가자 말이야 이 불이 활을 타고 있고 저택이 워낙 크고 뭐 저택 안에 골목도 있고 뛰어놀기 좋고 불장난하기 좋은데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으니까 부수 연민하야 아버지가 비록 연민이 여겨서 아이들을 철없는 아이들을 연민이 여겨서 서는 유유하나 좋은 말로 달랜다 이 말이야 좋은 말로 나가자 나가자 야 여기 불탄다 금방 불에 우리가 타 죽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달래고 그렇게 했으나 이제 제자 등은 여러 아이들은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낙착히히라 아주 즐기는데 집착해서 히히한다 이 말이야 더 재밌어 하는 거야 불난 것을 해서 불경 신수하며 기꺼이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 아버지 말을 안 듣죠. 세상 사람들이 성인들의 그 바른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도대체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도 스스로 그 뭐 철이 나거나 어떤 계기가 있어야 이제 깨닫는데 참 그 문제예요. 그래 이제. 그 정말 그 조금 이제 그 영혼이 맑고 그 복이 있는 사람 천복이 있는 사람은 맑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성인의 가르침 설사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 살더라도 그래도 부처님 말씀 한마디라도 이렇게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그야말로 어리석은 마음을 좀 고치고 좀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있을까 하고 우리 모두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대개 그렇지 않죠. 불경 신수여 기꺼이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 그래 불경 불포여 놀라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해.
그 뭐 몇 번 큰 집에 왔다 갔다 해도 절대 뭐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에. 그게 면역이 돼가지고 참 야 어떻게 할 길이 없죠. 언제까지 참 그 사람들을 교화를 해야 되는지. 옛날에 그 중국의 아주 그 시대가 그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가 있었는데 옥공 30년 감옥이 30년 동안 텀 비어서 감옥에 그 한 사람도 죄인이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아마 요년금의 순임금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그 역사에 있어요. 30년 동안 감옥이 텅 비었어. 야, 그런 시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도 죄 짓는 사람이 많아서 뭐 형무소를 자꾸 새로 짓고 늘리고 새로 짓고 늘리고 그래야 할 판이니. 요무 출심하며 마침내 나올 마음이 없으며 그랬어요. 그 집에서 나올 출심 벗어날 마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를 쓰겠습니다. 여덕 속출하라. 이런 구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슴이 찡하게 절에 와야 돼요. 여덕 속출하라. 부수연민하야 아버지는 비록 연민이 여겨서 연민하야 선은 유유하나 좋은 말로 달래나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딱 그대로요. 제자 등은 그러나 여러 아들들은 낙착히히하야 기히하야 불금 신수하며
불경불회하야 그래야 요무 출심하며 마침내 나갈 마음이 없으나 다 쓰셨죠? 그 다음에 고달락 끝까지 읽겠습니다. 역부 부지 하자 시화며 하자 이사하며 운하 이실고 하고 단 동서 주희하야 시부 이르라 그랬어요. 역부 또한 다시 그렇게 이제 나갈 마음도 없고 불이 타는데도 아버지가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그 말 믿지도 않고 또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갈 마음도 없다. 거기다가 또 더하여 또한 다시 부지 아무것도 모른다. 무엇을 하자가 시험하면 뭐가 불인 줄도 모르는 거야. 우리 세상 살면서 그래요. 불이 몸에 와 활활 타는데도 무엇이 불인지 몰라. 이런 일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무엇이 불인지 몰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수화풍 그 불 말하겠어요? 뭐 그 불 이야기하려고 부처님이 비삼밥 자시고 이런 말 했겠어요?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뜨거운 맛을 봐야 자, 전 법학에서 나간 말이라 그게. 무엇이 불인 줄도 몰라. 하자 시사라. 또 어느 것이 집인지도 그것마저도 몰라.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 하자 시사며 위사며 집이 되는지 진정 집이 되는 게 뭐가 집이 되는지 우리가 의식주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삼권사. 그 사실은 식의주라 해야 옳아요. 순서대로. 옷 입고 옷 안 입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저 더운 지방이 아프리카 같은데,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 같은데 옷 안 입고 사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집 없는 사람도 있어. 뭐 아무 데서나 자도 돼요. 집이라고 해봐야 그 뭐 집 같지도 않은 거, 운막 같은 거. 그래서 식이 제일 중요해. 먹는 게. 먹기만 하면 무조건 살거든요. 동물들은 뭐 크게 뭐 집 같은 거, 옷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나 먹는 것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회성, 사회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의식주. 일단, 죽어도 뭐 화장을 하고 뭐 옷도 잘 입히듯이 옷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그래, 의식주라.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물 곳이 있어야 되고. 그래, 그게 기본적으로 뭐 불법이고 뭐고 뭐 아무 소용없고, 일단 그 기본적인 세 가지는 갖춰져야 돼,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해요. 그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의식주 문제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정 의식주가 뭔지, 머물 곳이 뭔지, 그 다음에 운하위실이 무엇이 손실이 되는지, 뭐가 손실이 되는지 몰라. 인생에 있어서 뭐가 덕이 되고 뭐가 손실이 되는지 사실 그것만 제대로 알면요. 전번에 환경 시간에 복과 비복, 복이 되는 것하고 복이 안 것하고 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정으로 우리 인생사에 손실이 되고 득이 되는 것이 뭔지 그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습관대로 득실을 그 판단해요. 득실을. 그런데 우리 살아온 습관대로 어떤 것이 이득이고 어느 게 손실이다 판단해보면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대로 판단했지 실질적으로 나에게 손실이 되는 건지 득이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자 아닌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제 그 안타까운 어떤 상황들을 보고 보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뭐 바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금 동참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그걸 이해 못한 사람에게는 손실로 보는 거야. 그런데 그 보시를 조금이라도 하고 가는 사람은 그 안 하고 가면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하루 종일 견딜 수가 없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럼 안 하는 게 손실이야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는 게 손실로 보는 거야. 그 손실과 손실이 아닌 것을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다 뭐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았다 해도 그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그래 쉽지가 않아요. 그 여기 아이들이야 뭐 아이들이 뭐 어린 아이를 보고 하는 소리겠어요? 다 어리석은 우리들 보고 하는 소리지 사실은. 무엇이 손실이 되는 줄을 알지를 못해. 이 부지라고 하는 게 알지 못한다 하는 게 다 해당됩니다. 예. 하자시화, 하자시사, 운하위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서주희하야 동으로 서로 막 달리면서 그 장난치고 달리면서 그래 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들아 나가자 나가자 여기 위험한 곳이다 나가자 나가자 해도 시부이라 그냥 멀리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바람만 보고 말 따름이더라. 보기만 할 뿐이야. 아, 참 안타깝죠. 이게 이제 아이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하나의 그림으로 또는 뭐 하나의 연극으로 생각하고 보면은 그냥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이 정작 내일이다 생각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각자의 발등에 떨어진 불과 똑같은 거라. 자, 쓰시겠습니다. 역부부지하자시하며 또한 알지 못한다. 하자시 화면 하자시 사면 운하위실고